보훈군은 올해 대추 축제를 사칭한 관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훈군은 최근 군과 관련이 있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해 대추 축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사례가 많다며 군은 직접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광객을 모은 뒤 축제장이 혼잡해 들어갈 수 없다며 건강식품 판매장으로 데려가거나 축제장 주차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한 관광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